Jenny's Drugstore. 네, 지금 해운대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옆에는 네, 황미진 원장님이십니다. 반갑습니다. 다시 봅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병원 오시는 분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그 유방 갑상선을 보다 보니 가슴이 아파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아, 보통은 첫 번째로는 가슴에 뭐가 생겼나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. 그래서 유방 초음파를 보러 이렇게 오시거든요. 그런데 보다 보면 이렇게 유방 조직들이 이렇게 막 부풀어 있는 게 막 그런 증상이 있는 거는 에스트로겐 우세증 때문이에요. 그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뭐냐면 우리 여성 호르몬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보다 이렇게 많아졌는 거예요. 네. 왜 많아졌을까, 그죠? 네. 첫 번째 이유는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건데 그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는 제일 큰 이유가 스트레스. 이런 경우가 언제가 있을까요? 스트레스. 물론 이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잠 안 자고. 아, 네. 그 몸한테 주는 스트레스 말씀하시는 그렇지, 거구나.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밤새도록 공부하느라고 날밤을 꼴딱 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야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스트로겐이 슉 올라가는 거거든요. 네. 그거는 이제 내 몸에서 많이 맞는 경우,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, 아니면 못 나가는 경우, 이렇게 세 가지로 네. 할 수 있어요. 첫 번째로 이제 내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체지방이 많은 경우. 네, 맞아요. 다이어트 해야겠죠? 네네네. 우리 제니 언니와 함께 다이어트 열심히 네, 하시고. 키토, 네, 저탄 하세요. 네. 그렇죠. 두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. 바로 환경 독소예요. 네. 네, 환경 호르몬, 플라스틱, 네. 이런 거 있잖아요. 네, 여성 호르몬인 척 하는 것들. 아, 그렇죠. 네. 그 친구들, 뭐, 우리 뭐, 페트병에 이제 물에도 들어있고. 사실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음식들. 페트푸드 안 돼요. 네, 네, 그러니까 그렇게 막 데워 먹고 하는 간편 음식들 자꾸 드시게 되면 이제 환경 독소도 많고 인스턴트이기 때문에 살도 찌고 해서 안팎으로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그런 환경 독소가 우리 화장품에도 많고 네, 뭐 샴푸 이런 데도 있고 뭐 너무 많잖아요. 네. 그리고 배출을 못하는 경우는 장과 간에 해독력이 떨어졌죠. 그럼 어떤 걸 추천하세요?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건강, 뭐 에스트로겐의 건강에도 인스턴트를 안 먹어야 돼요. 네, 아, 식이요법부터. 네, 식이요법부터 이제 필요 없는 거, 몸에 해가 되는 걸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첫 번째예요. 네.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이상한 뭐 약을 쓸데없이 많이 먹는 거 좀 자제하셔야겠고 네. 간이 피곤해져요. 네. 간만 피곤한 게 아니라 네. 장도 피곤하니까 네, 장도 간, 장간 네. 온몸이 망가집니다. 네. 그래서 장에 좀 도움이 되는 뭐 유산균이라든지 그 유산균에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먹잇감들 뭐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거 네. 이런 것들 식이섬유 들어있는 이런 것들 잘 드셔주시고 그래서 좋은 탄수를 적정량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탄수를 먹어야 하는 양이 적어요.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양이 적어요. 네, 아무튼 그 에스트로겐 우세 이런 것들을 네,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레벨을 딱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고 했죠? 스트레스 줄이시고 네, 저탄고지 하시면 됩니다. 저탄고지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네, 취하시기 바랍니다. 몇 시간 주무세요? 저요? 네. 한 6시간? 8시간? 그렇게 많이 자요? 12시에는 자고 아침 7시 정도니까 7시간 정도 잔다고 해야 되니까 아, 네, 알겠습니다.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. 일단 이제 개인 차이에 맞게 이제 어느 그러니까 균형 있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네. 균형 있는 게 좋긴 한데 철저하게 배제해야 될 것들은 배제를 해야 돼요. 식단에서 특히 이제 왜 저탄은 하고 단백질은 적절히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방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딱 나눠서 나쁜 거는 먹지 말아라. 특히 트랜스 지방 네, 원장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그런 것을 지키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. 육식의 비율이랑 뭐 채식 이런 비율은 이제 본인에 맞게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이런 의사 선생님의 말씀 같은 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가장 이제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때요? 네. 정리 엄청 잘했다. 네. 네, 이렇게 해운대에서 와 데이트도 하고 너무 네,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네, 이따가 갑상선 편으로 만나요. 안녕.